이 암세포망 골라 제거에서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기가 지난해 국내에 처음 도입됐습니다. 그동안 주로 전립선암 치료에만 적용이 됐는데 오늘부터 회전형 치료기 가동이 시작돼서 췌장암 등 10여 개 암 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. 황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간암 환자가 치료대에 눕자 의료진들이 중입자를 발사합니다.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입자 치료기로 간암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입니다. 이 70대 환자는 2년 전 발병해 수술을 받았지만 작년과 올해 두 차례나 더 간암이 재발돼 기존 치료로는 희망이 없던 상황입니다. 치료받을 때 불편함이 전혀 없었고요. CT 찍을 때보다는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. 중입자 치료는 탄소 원자를 빛의 속도의 80%로 가속해 암세포에 쏘는 방식입니다. 암세포 제거 능력이 기존 치료보다 두세 배 높은 데다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파괴해 부작용도 적습니다. 그동안은 고정된 각도에서만 중입자를 쏠 수 있어 전립선 암에만 적용됐는데 오늘부턴 국내에도 회전형 치료기가 도입됐습니다. 간암이나 폐암처럼 주변에 다른 장기가 있거나 장기가 움직여도 치료기가 회전해 가장 적합한 각도로 암세포를 타격합니다. 덕분에 혈액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장기의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방향을 이제 이렇게도 쏘고 싶지만 이렇게도 쏘고 싶고 여러 뭐 간암이라든지 췌장암이라든지 뭐 폐암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만 7,500만 원에 달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은 아직까지 걸림돌입니다. TV조선 황민지입니다.